정보통신기기나 앱, 프로그램에 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. 나를 위한 디지털 시즌2 테크카페 운영자 차주경입니다. 여러분들 줌 화상회의 앱 굉장히 유명하죠? 그런데 사실 줌은 화상회의라기보다는 영상통화 앱에 가까워요. 그 말인즉슨 영상통화 앱인 줌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친구나 친지, 가족, 멀리 떨어져 있는 손자, 손녀분들과 바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. 또 많은 분들이 줌 사용법을 궁금해하세요. 잘 모르시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. 정말 많이 헷갈린다. 가입도 모르겠고 로그인도 모르겠다 하신 분 많은데 나를 위한 디지털 시즌2 줌 사용법을 영상으로 알려드립니다.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다 보면 아 이것도 별것 아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
영상통화 앱 줌, 영상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해보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싶으시죠? 사실 줌은 한번 쓰기는 어려운데 한번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쓰기 쉬워집니다. 지금까지는 저희가 PC버전 줌을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요.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으로 줌을 사용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나를 위한 디지털 시즌2 다음 시간에는 이 스마트폰에서 줌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미리 말씀드리자면 PC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쉽습니다.